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 압박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검찰이 풀었다고 합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국대 서성교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분은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 2번입니다. 2번.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물론 뭐 선거 때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걸로 우리는 봅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적반하장 아니냐. 기소가 된 사람이 검찰권을 최고 수장을 별다른 뭐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공수처 수사 1호라고 지목하자고 나선 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사실은 뭐두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법적으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자녀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으로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래서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 직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인적으로 보복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맞으면서 자기들이 조국 편이고 자기들이 친문재인 성명성, 적통성을 내세우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식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은 그걸 날치기 기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강욱 그 기소권을 놓고 추미애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상당히 격렬한 뭐 긴장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도 그게 뭐 날치기 기소다, 무슨 기소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이렇게 최강욱이를 도와주었는데, 이 사람은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50일이나 있으면서 본거다 타먹은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신청 마감일 직전에, 마감일이죠. 예, 직전에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서 거기 비례대표 이제 처음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 청와대에서도 본인이 절대 뭐 정치권에 안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또 연막전술입니까? 뭡니까? 국민 그것뿐만 아니면 속임인 이제 거인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 죄송한데 뺑기를 치다가 그렇죠. 속임수를 쓰다가 뒤로 서머니 정봉주 손혜원 손혜원. 그 만든 비례정당에 들어가서 공천을 신청하고. 그것도 비례대표 2번이면은 뭐 이거는 남자로서는 지금 1번 얼굴마담이지 일본 않습니까? 아니 뭐 당선이 지금 확실합니다. 네, 얼굴마담인데 얼굴마담을 이런 기소된 불법 혐의가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이기 때문에 100% 당선되니까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이제 내 국회의원 되고 만다. 법사위만 들어가서 당신 예. 작사를 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국회만 들어가면은 윤석열 이하 자기를 기소하고 수사했던 검찰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인 검찰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라고 보입니다. 참, 진짜 적반하장이네요. 어쨌든 뭐 최강욱이가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배경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법한데, 아까 뭐 잠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산, 주판화를 다 튕겼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짝퉁 예. 위성정당이고, 예. 열린민주당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 이제 정통이라고 더불어시민당이 얘기하는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있는데, 둘 사이에 어쨌든 간에 경쟁해서 득표를 많이 해야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이슈를 제기하면서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위 세력들이고 자기들이 친문 적통성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조금 비열하다 그래야 될까? 이런 전략으로 검찰을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날치기 기소고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뭐 인턴했던 증명서 발급을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왜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느냐. 이런,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었던 것들, 또 기소 과정에 있었던 것들 다 파헤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그 장모 뭐 부실 수사 문제 이런 걸또 끄집어내 가지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이런 검찰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본인이 문제제기 해서 공수처 이제 뭐한 7월 8월이면은 공수처 설립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공수처가 설립되면은 그 수사 대상 1호로 하겠다. 이거는 공개적인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장에 대한 도전이고, 뭐라 그러죠? 압박이고, 월권인지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협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국가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할지 안 할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만은 하는데 자기가 지금 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까? 1호로 수사하라 이렇게 뭐 지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뭐 날치기 기소라고 하는데 그동안 검찰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게 그것도 두 번이나 발급을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드러났는데 뭐 억지 주장을 한 것은 뭐 본인의 자유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무슨 정치 보복 수사 하는 데입니까? 권력 보호고 무슨 비호하는 기관이 틀림없네요. 지금 이 최강욱 이야기대로 한다면요. 공수처 지금 강행하면서 설립 목적이 과연 뭐냐? 이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후반기 넘어가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 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검사들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으면은 청와대 친위 부대, 친위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최강욱 씨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공정한 잣대가 아닌 청와대 친위 수사 기소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본색을 드러냈는데, 어쨌든 이 공수처 하나 만들려고 지금 난장판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군소정당들을 미끼로 삼아서, 선거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괴물선거법이 돼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된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잘 아시다시피, 뭐 울산 부정사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트루킹 사건이다. 여러 가지 태양광 사건, 또뭐 신라젠 사건, 최근에 나임 자산 운용 사건 등 권력 실세들과 관련된 이런 비리들이 시중에 아주 파다하고 루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착착착 조용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 이런 권력에 뭔가 작용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최강욱이는 뭐저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정권 보면은 임기 중후반기가 되면은 뭐그 가족들 또 친인척 권력형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건 아까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게이트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뭐 자녀 아들 딸들 아들들도 감옥 가고 형들도 감옥 가고 여러 번 그런 불행한 사태가 많았지 DJ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자식 세 명이 다, 뭐, 감옥도 가고, 다, 와이스 그래서, 대통령 아들도 홍슬이라고 했지 이제 않습니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이 권력형 부정부패가 터지더라도 공수처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막아보고 본인이 국정 운영 임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것 아니냐. 근데 결국은 최강욱 이런 분들이 그 의도를 드러내면서
검찰을 견제가 아니라 검찰을 압박하고 또 자기들이 공수처를 이용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조사하고 네. 누구든지 수사해서 감옥을 보내겠다. 이런 독재와 공포정치의 우려를 상당히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쪽에 말을 안 들으면은 일단은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든 길을 죽이든 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 지금 재판도 되고 있잖아요. 조국 같은 경우는 정경심이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 재판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요새 사법부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또 이쪽에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사법권까지도 지금 다 장악을 했고 공수처에서는 판사들도 다 수사로 수 있죠.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예. 그러니까 최강욱 씨가 또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전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루머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한 일들 사실들이 많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뭐 불법이나 탈법이나 또는 예. 편법 이런 시중에 떠는 모든 정보가 다 예. 모이게 되는데 그럼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가 알고 있고 갖고 있고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무슨 윤석열 총장이 비리에 연루됐다, 뭐 장모를 비호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까지는 그 인사 검증의 책임자가 바로 실무 책임자가 최강욱이 저 아닙니까? 예. 그럼 지가 봐줬다는 건가요? 뭐 이러저런 거 있는데 내가 모른 채 했다. 그럼 지가 먼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엄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해야지 전혀 저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너무 그 양심적으로 네. 양심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연목 그거라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인사청문회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 후보야말로 우리나라 검사 중에 검사고 뭐 양심의 대변자고 뭐 이렇게 축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 박주민, 김종민 의원 등 그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때는 오히려 지금 뭐 이제 통합당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 의원들이 이제 되게 공격을 했어요. 장모 사건 그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파고 들었잖아요. 뭐 장재원 의원이랑 그거 안 봤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박혀버린 겁니까? 윤석열 어떤 죄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검찰다운 검찰대로 수사를 하게 되니까 자기들한테 칼날이 오니까 이 칼날을 어떻게든 무마하거나 피해보려고 뭐 최악의 수술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서 물러설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이 본인 말대로 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권력형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게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최강욱 전 공직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열린민주당 8번의 황희석 씨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도 또 거들어가지고 뭐 윤석열 총장 부인업체에 대기업 자금이 갔는데 왜 이거는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자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윤석열 헐뜯기 위한 이거는 뭐 좋은 말하면 마케팅 작전도 아니고 하이에나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부인한테 대기업에서 이유 없는 돈이 갔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진짜 무고도 되고 여러 가지 명예훼손 뭐 여러 가지로 걸릴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갔든 뭐 중소기업에 갔든 뭐 개인이 갔든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돈이 왔다 갔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야 뭐 얘기할 바가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부정한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황희석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 구태다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래갖고 15명의 리스트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번 검찰 인사 때싹 그냥 유배 가버렸잖아요.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강욱과 작전에 들어갔다. 이제 들어가겠다. 어? 검찰과 한판 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인가? 인식 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쿠데타의 용의 정의가 뭡니까? 쿠데타란 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우리가 쿠데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찬탈하는 거죠. 위에. 그런데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이 됐고 그리고 또 조국 사건 수사가 합법적이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쿠데타라고 하면 뭐좀 낮은 단계로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말안 듣는 게 항명 아니고 그게 쿠데타 아니에요? 예, 이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거죠. 말안 듣는 예. 거, 이 사람을 뒤엎는 것이 그게 쿠데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조지민 사건에 있어서도 일부 검찰 측에서 손석희, 경찰도 그렇지만 이걸 썩 무마시키려고 하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한거 지금 눈을 부릅뜨고 매일 보고라고 해가지고 챙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손석희 하면은 이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 일등공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JTBC 뭐 뉴스 진행하면서 그거 태블릿 PC PC. 뭐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는 뭐 단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지지하면서 이 정권 탄생의 어떤 공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제일 큰 이제 역할을 했죠.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고,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동안 작년 12월에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고, 백원우 밑에서 별동대원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 백모 씨입니다. 백모 행정관이죠. 그 사람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달라 어쩐다 해가지고, 위에서 청와대에서 이거 쳐 나오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이 말하자면은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그 사건 거기에 이제 현장까지 가서 뭐 이런 상황을 수사 상황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핸드폰에 청와대와의 어떤 연락 관계라든가 뭐 지시 사항이라든가 보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아이폰이 풀리지를 않았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그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이폰 이제 10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잠금 장치를 해놓으면은 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1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거의 4개월 만에 이 잠금 장치를 이제 풀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휴대폰을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또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니까 경찰이 또 압수수색해서 자기한테 돌려달라. 이런 해프닝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검찰 그 포렌식 센터에서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왔어 결국 풀게 됐는데, 이스라엘제 뭐 이런 그 해독기인가 뭐 이런 것까지 서틀에 와가지고 겨우 풀었다면서요. 아직 그 과정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그 해킹 전문가들을 동원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그 암호 해독 기술을 갖고 있는 셀레브라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풀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 휴대폰을 포렌지 간다 그러죠. 저희가 이제 다 발굴해가 내면은 그 속에 맨날 며칠에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얼마 동안 통화를 했고 그다음 문자는 맨날 며칠에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고 또 카카오톡 프로그램 썼으면 카카오톡 프로그램 또 요즘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좀 비밀 잘 되고 있는 메신저인 텔레그램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속에서 청와대와 그리고 뭐 울산 경찰 간에 주고받았던 이야기 또 본인이 다시 검찰로 돌아갔을 때 청와대에서 뭐 요청하고 요구하고 압박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큰두 개의 사건 울산시장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윤재수 부산시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밝혀지게 될 어떤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니, 현장까지 가서 다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울산경찰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그게 아니고 그때 고래고기 가지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막 싸우니까 그 해법이 없는가 그렇게 알아보러 갔다 해서 그 당시 이 행정관이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담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아니 친인척 담당이 왜 고래고기 수사하는데 현장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거 뻔한 건데 어쨌든 이 아이폰,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보고하고 또 그쪽에 지시를 받았고 또그 당시는 지금은 백원우 씨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양정철 밑에서 호흡을 맞춰갖고 지금 총선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잖아요. 민정비서관으로서 조국보다도 더센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 백원우 선이 아니라 그 위에 조국 또 정무비서가 정무수석이 있었죠 한병도라고 그 위에 임종석까지 임종석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있었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결정적인 그렇게 봐야죠. 뭐 2018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울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돕기 위해 가지고 울산 경찰을 동원했고 또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이런 것들 지금 밝혀져서 검찰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됐고 또 일부 불구속 기소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백모 전 행정관 검찰에서 이제 파견 나온 행정관인데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 별동들이 있었으면은 백원우 씨가 이 백모 행정관에게 울산 가서 정보도 수집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체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갔던 게 명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구두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겠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올라가서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확실하게 백은우 민정비서관이랑 통화를 했었을 거고 또 당시 경찰청장이 황운하 씨였는데 황운하 울산경찰청에 있는 뭐 관계자들 여러 명들을 만나 가지고 그 자료와 정보들을 상당 부분 많이 파악해서 갖고 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돌아가신 백모 씨, 이분이 별동 대원이었거든요.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물론 울산 사건도 그 통화 내용에 있겠지만 뭐 그때만 뭐 그거 쓴 거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고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광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이폰은 한번 쓰면은 무슨 1, 2개월 쓰고 말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 쓴다고 본다면은 이 정권 들어와서부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고 대통령 친인척 뭐 말썽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딸부터 아들 뭐 며느리 뭐 무슨 동서까지 그렇게 다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어를 낚은 거 아닌가요? 이거 절대 못풀 걸로 생각했는데 딱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저 지금 뭐 최강욱 아까 이야기했던 뭐 씨라든지 황인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칼을 하나 딱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너네들 까부지 말고 건드리지 마. 나한테 달려들면은 이거 하나씩만 까면은 당신들은 전부 다 감옥행이야. 뭐 이런 생각을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 지금 큰 판도라의 상자를 확보했다라고 보이십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몇년 썼다고 한다면은 그런 잔챙이들 무슨 최강욱 비서관이다 뭐 이런 잔챙이들 정도가 아니고 위에 위선까지도 나 죽일 생각하지 마시오. 서로 편하게 살아야지 죄값을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 있는데 예. 어? 그러지 않을까요? 뭐 울산 사건에 대해서도 그 개입한 건뭐 여기 다 나와 있네. 그냥 윗선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 뒤가 누구라는 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말을 안할 뿐이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들 많지 않습니까? 여권 실세들 예. 이런처럼 얽힌 사연들에 뭔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문자를 남겼다든가 이렇게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꼼짝 마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임종석 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백원우 씨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때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직급은 비서관이었지만은 재선 의원에다가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한 뭐 실세였다. 비서실장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뭐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한 실세였고 그 실세가 데리고 있었던 별동대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별동대라는 것은 특수 임무를 하는 대원들 이제 별동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 휴대폰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부가 지금도 뭐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죽은 그 백모 씨의 아이폰, 판도라 상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이후 큰 바람이 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